이제 마주 어록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중 법문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어찌 보면 좀, 야, 뭐, 무슨 초하루기도 하는데, 뭐, 마주 어록 이런 거 자꾸 하냐. 좀 이렇게 생활 법문 쉽게 쉽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진짜 생활 법문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이게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얘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뭐 심리 치유나, 뭐 수많은 상담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전부 다, 저마다 자기가 각자 법륜 스님 그 이상이 되시라고, 부처님 같이 되시라고, 그래서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 법문은 잠깐 듣고 그때는 좋지만 그때는 막 신도 나고 하지만 이게 다 힘이 없어, 힘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전문직설 쫓아다니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기 문제에 답을 내면 꼭뭐 답을 낸다까지 안 하더라도 이 공부를 진짜 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도노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또 점수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마음을 열고 하시면 분명히 이제 그 스스로 어떤 그 효과를 보고 삶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효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조 스님이 대중에게 설법을 하셨어요. 이제 시중이라 그래서 대중들에게 보일시자예요. 법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시중 법문이라 그래요. 이렇게 법을 보여주는 걸 시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직진심을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마조가 이제 대중에게 시중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대들 수행자들이여, 각자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도록 해라. 너가 아직 너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믿기라도 해라, 좀 제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심시불이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 안 쓰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제 하는 얘기를 자기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저를 자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마음을 써서 절에 오고 오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마음이 없으면 뭐 하나 선 하나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누구나 자기 마음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해서 차심즉불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있는 거야 제가 모르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마음 있죠. 마음 맨날 쓰고 사는데 당연히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부처라고 할수 있습니까? 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우리 머리는 이렇게 나눠놔야 해석을 이게 판단 받아들여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데 편의상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이 평소에 쓰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다르지 않은 마음인데 중생이 평소에 쓰던 마음은 분별심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분별심. 그게 중생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너가 바로 부처다. 네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차심즉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무분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분별심, 똑같이 심, 마음이 붙어요. 분별하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 이두 가지가 우리가 다 있어요. 제가 죽비를 치든, 제가 어떤 말을 하나 하든, 뜰 앞에 잔나무라고 말을 하든, 여기에서 분별심과 무분별심이 사실은 다, 뭐랄까, 확인이 된달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좀 쉬운 표현을 든다면, 제가 늘상 하는 그 비유지요. 새벽부터 산에 꼭대기에 힘들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 딱 올라섰는데, 막발 아래 구름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장엄한 아침해가 탁 떠오를 때, 모퉁이 돌아서 딱 올라섰는데, 갑자기 그 장엄한 풍경이 쫙 펼쳐질 때, 갑자기 순간 뭔가 이렇게 확 전환이 되면서, 뭔가 말문이 콱 막히면서, 생각이 딱 멎이고, 그냥 보고 있어요. 잠깐 몇 초가 됐든, 그냥 말문이 콱 막혀버려요. 생각이 딱 멈춰요, 저절로. 멈춰서 그냥 탁 보고 있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이제 해석하니까, 지금 그때 그 순간을 지금 해석하니까, 그렇지, 그런 건 있긴 있었죠. 근데 그때 내가 나와 그 태양이 떠오르는 태양이 하나 된 건 아닌데요? 난 그때 태양, 나와 태양이 하나 안 됐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순간을 지금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생각은 자기 이해로서 해석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 보니까 그걸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이렇게 규정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탁 떠올라서 생각이 딱 멈춘 채 그냥 바라보는 그 순간은 생각이 없어요. 분별이 없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뭐 이런 내가 하는 생각도 없고 내가 잘났니 못났니 하는 생각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는 생각도 없어요. 일체 괴로움이 사라져요, 그 순간. 그 순간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 순간에.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내가 저 태양을 본다는 생각도 사실은 그 순간 없어요. 그냥 봄 그 자체로, 불이법으로서 그냥 봄 그 자체일 뿐이에요. 내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봄 그 자체만이 딱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역력하게. 근데 곧장 그걸 뭐 5초도 못 견디고는 곧장 옛날에 있던 뭐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옛날에 다른 산에 갔었을 때 보았던 것과 비교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야야 나 저 사진 좀 찍어줘, 사진으로 담으려는 욕구도 일으키고 이렇게 오온을 곧장 일으킨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으로 막 좋은 느낌화 시켜서 이거를 인식하고 또 이걸 생각으로 판단하고 또 이거를 의지를 일으켜서 이거 사진에 담아야지 해서 막 연신 셔터를 누르고 또 의식으로 옛날 했던 것과 지금 했던 건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분별하고 그러면서 곧장 그 첫 번째 자리에서의 무분별심이 곧장 사라져버리고 분별심으로만 그걸 뒤덮어버려요. 분별심으로 곧장 그걸 뒤덮어버려서 무분별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게 왜 부처의 마음이냐? 왜 이게 부처냐? 라고 할 때 깐난아기도 여기 깐난아기가 이렇게 설잠이 들어있을 때 아니면 여기 고양이 또 한 마리 같이 둘이서 이러고 누워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깐난아기도 깜짝 놀래요. 고양이도 깜짝 놀래요. 우리도 깜짝 놀래요. 이 아이가 죽이 소리인 줄 알까요? 몰라요. 인식 판단 분별이 없습니다. 고양이도 판단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어떤 이걸 이제 소리라는 것도 우리의 분별이고 어떤 무언가가 일어났구나, 작용이 일어났구나, 어떤 소리 같은 무언가가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은 알아요. 얘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 죽비 소리가 났구나, 왜 자는데 그 소리를 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분별심을 따라가서 이걸 해석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거에만 익숙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소리가 나자마자 확인되는 이 첫 번째 자리, 무분별심. 그 무분별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 무분별심이 없으면 분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무분별심이 바탕이고 분별은 그 바탕 위에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품과도 같은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 위에 인연따라 거품이 생기듯이 또 파도가 생기듯이 이 무분별심이 바다고 분별심이 파도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파도는 바다 위에서 생기고 파도가 곧장 바다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생각, 분별, 망상, 느낌 이런 오원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그것 자체가 바로 바다다. 그것 자체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분별심만 항상 바라보고 사니까 보지 못할 뿐이지. 보통 이제 어떤 그 심리학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서요. 그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젊은 여자의 머리 풀어친 예쁜 젊은 여자인데 또 다르게 보면 이렇게 아주 할머니 모습이 보이는 이렇게 어사무사한 그림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보이고 어떻게 하면 젊은 여자가 보여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냐 이러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가 딱 봤던 것을 얘기를 해요. 처음에 젊은 여자가 보인다 이러면 아닌데 다른 건데 하고 얘기하면 자신은 계속 젊은 여자를 봤기 때문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기서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다음 이제 힌트를 주고 주면 그제서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두뇌에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안 보는 사람은 야 말이 되냐 저게 어떻게 할머니냐 젊은 여자지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냥 애쓴다고 해서 안 봐요. 안 보여줘요. 그게 애쓴다고 봐지는 게 아니에요. 길을 쓴다고. 그냥 딴 거 하다가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다시 한번 탁 보면 볼 수도 있고 우리 매직 아이 글씨 보이는 것처럼 매직 아이가 눈을 사팔뜨기를 해도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다가 그냥 막 이래저래 하다 보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국가도 비슷하다. 보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 우리 불교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절에 나오면서 계속 배웠던 게 이걸 겁니다. 오온계공.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이다.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몸도 내가 아니지 않느냐. 육체 10년 전, 20년 전 깐나내기 때 육체와 지금의 육체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연기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계속 바뀌어요. 물 먹고 밥 먹고 음식 먹고 하면서 계속 다른 세포가 충전이 되고 옛날 세포가 떨어져 나가요. 배설로도 나가고 다양하게 떨어져 나가서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깐나리기 때 그 몸이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연결되는 뭔가는 있다라고 우리는 느끼지만 그것이 이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몸이 나일 것 같으면 그 몸이 다 사라져 없으면 나도 사라져 없어야 돼요. 그때 깐나리기 때는 내 이름이 개똥인데 지금 이름은 뭐 말소기가 되든지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된다면. 근데 우리는 그때도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른 존재인데 육체로 본다면, 물질적인 요소로 본다면 전혀 다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같다, 같은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느낌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나는 우울해 하지만 나는 우울한 건 없죠. 내가 우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몸은 옛날과 지금이 다른데도 깐나내기 때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해요. 그럼 뭘 가지고 나라고 했을까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 연결된 뭔가는 있다라는 막연함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몸은 그때의 몸도 왔다 갔고 지금의 몸도 왔다 갔고 또 20대 때는 몸이 되게 안 좋았고 뭐 30대 때는 몸이 좀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몸도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팠을 때도 나고 안 아팠을 때도 나고 깐나내기 때도 나고 지금도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느낌이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해. 난 요즘 좀 우울해. 나는 좀 서글퍼. 내 인생이 참 허망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느낌이 외로운 느낌이 왔다가 갔죠. 그 외로운 느낌이 나면 그 느낌이 나면 수상행식할 때 수온이 나면 느낌이 나면 외로운 느낌이 왔다가 외로운 느낌이 갈 때 나도 가야 돼요. 내가 외로운 느낌이 사라지면 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외로움이 가고 나도 외롭지 않은 내가 또 여기 있어요. 즐거운 느낌이 와도 즐거운 느낌이 왔다라는 걸 아는 내가 있고 즐거운 느낌이 갔다는 걸 아는 내가 여기 있어요. 즉 이렇게 왔다 가는 느낌은 계속 왔다 가잖아요. 뭐 표현으로 해본다면 왔다 가는 것도 사실 아니지만 왔다 가는데 왔다 가는 게 진짜 나예요. 여기서 늘 그게 온 줄 알고 간 줄 아는 이 자리에 늘 있는 게 나예요. 늘 여기 있는 게 진짜 나잖아요. 왔다 가는 건 나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느낌은 계속 왔다 가요. 생각도 왔다 가죠. 옛날에는 뭐 진보였다가 나중에 보수일 수도 있고 옛날에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불교적 사고방식을 바뀔 수도 있고 옛날에는 성격 나빴던 사람이 좋게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걸로 바꿀 수도 있고 생각도 왔다 갑니다. 계속해서 생각도 계속 바뀌죠. 그러면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성격 좋아. 성격 좋은 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성격은 좋았다가 나빠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연을 발끈하는 인연을 주면 화를 버럭 내죠. 화 안 내는 나가 따로 있지 않아요. 화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일 뿐이지. 근데 화 잘 낼 때 저 사람 화 잘 내. 그렇게 그 사람과 화 잘 내는 것을 동일시하죠, 우리는. 동일시할 게 없죠. 생각 내가 아니잖아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납니까? 내가 능력 있을 때도 있고 능력 없을 때도 있다는 걸 여기서 알고 있지. 능력 있는 게 나은지, 능력 없는 게 나은지 알 수 있을까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를 능력이라고 할 것이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다른 분야를 하라고 하면 전혀 못할 수도 있죠. 아주 능력이 없을 수도 있죠. 이처럼 능력도 내가 아니에요. 왔다 가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타고나서 머리 좋은 사람도 항상 머리 좋진 않아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부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머리 정말 똑똑한 사람도 이 마음 공부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오히려 중학생, 초등학생한테 선악은 실체가 아니다? 이해되니? 어린이 법회 할 때요. 물어보잖아요. 6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애들 중에도 그 당연히 이해되는데요? 그 정해진 건 당연히 없는데요? 그 왜 없어? 물어보면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싫고, 어떨 때는 이 얘기가 듣기 좋은데 어떨 때는 이게 싫고, 정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선악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 선과 악에 대한 이 구분이 명확하게 너무 똑똑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된다. 선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별을 너무 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런 얘기를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가까이 빨리 오지는 않아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처럼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왔다 갈 뿐이에요. 느낌 왔다 가죠. 몸도 왔다 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몸을 옛날 깐나리게또 나인 줄 알고 나라고 느끼고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계속 나라고 느끼는 무언가 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무언가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제 진우스님은 그 공적 영지심, 뭐 진우스님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즐겨 쓰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뭐 규봉 종민스님이니 뭐 이런 분들이 공적한데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있다. 내가 외로울 때 외롭다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떠나갔다고 아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마음이 있고, 그럼 안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인다고 깜깜하다고 아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다. 외로울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다. 생각이 이 생각할 때도 그 마음은 있고 저 생각할 때도 그 이 생각이 일어나든 저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을 아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의지, 이런 욕망이 일어날 때 저런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소유의 욕망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무소유의 욕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욕망이 내 인생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나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이 욕망이 일어난지도 알고 저 욕망이 일어난지도 아는 이 근원적인 나랄까? 이 공적영지한 마음. 분별한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라고 분별을 하고, 어떨 때는 확 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못난 놈이야 라고 분별했다가, 어떨 때는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분별했다가, 세상 모든 것을 분별한 분별의 잣대로 계속 마음을 써서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분별한다고 아는 놈이 진짜지, 느낌이 진짜냐, 느끼는 놈이 진짜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진짜냐, 생각하는 놈이 진짜 나지, 의지하고 분별하는 그 의지나 분별이 진짜냐, 의지 분별을 일으키는 이놈이 진짜 아니냐 하는 거예요. 즉 색수상행식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잖아요.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연생, 무생이라고 해서 연생, 인연 따라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무생, 본래 생겨나는 바가 없다. 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게 법의 도장, 법인이에요, 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라고 생각해요. 나, 이게 나다. 내 느낌, 생각, 감정이 나다. 근데 이 색수상행식은 내가 아니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조견, 비추어 본다. 오온이, 몸과 마음이 개공, 모두 공하다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난다. 그럼 보세요. 설법 들으실 때는요, 이제 아, 저 스님이 대중설법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설법을 잘 듣는 방법은 TV에 유튜브 틀어놓고
서부 잘하시네 이렇게 듣는 거 하고 지금 나랑 단둘이 직접 나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듣는 거 하고 또 여러분이 스님이 많은 사람들 따놓고 얘기를 하네 하면 그 얘기를 나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안 들어도 별 상관없잖아요. 멍을 때려도 상관없단 말이죠. 그렇게 듣는 것과 지금 나 들으라고 나한테 지금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럼 보세요. 몸도 없고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 다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그럼 내가 없죠. 색수상행식이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색수상행식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거는 색수상행식밖에 없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죠. 그죠? 내가 아닌데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네요. 그죠?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듣는 거면은 제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저 이게 듣다가 딴 생각하고 멍을 때리는 분들은 저는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안 듣고 있어요. 새소리가 들리지만 제 얘기 집중하면 새소리가 안 들려요. 귀가 있는데 왜 안 들릴까요? 귀가 듣는 게 아니어서 그래요. 귀가 진짜 실제적으로 있다 하면은 들리는 건 다 들어야죠. 근데 하물며 내 이름을 크게 불러도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너무 집중하면 애들 게임할 때 보면 불러도 안 듣잖아요. 뭔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딴 데 막 집중했을 때는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도. 이처럼 보세요. 나라고 할 게 없어요. 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해서 그런가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진짜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죠. 아닌데도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죠.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듣는 내용을 쫓아가면 이걸 이해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게 듣는 사람도 있겠죠? 오만지 이해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스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느냐? 못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면 목소리가 빠르다, 뭐 느리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 소리 듣기 싫다, 듣기 좋다 할 수도 있고 그 소리의 내용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고 있죠. 색수상행식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이건 있네. 그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죠. 이건 있잖아요. 이걸 소리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럼 이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굳이 표현해 본다면 아는 마음은 있죠. 그죠? 이걸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소소영령하게 안다. 왜 소소영령하다래요? 분별하지 않는데도 그냥 저절로 아는 거죠. 애써서 아는 게 아니라 무의로서 아는 거죠. 저절로 아는 거죠.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깨어있음이 그 진짜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알아차려야지 하고 애쓰는 건 내가 저것을 알아차리는 둘로 나누는 알아차림이잖아요. 그건 진짜 알아차림이 아니야. 전혀 애쓸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 진짜 알아차림. 그 애쓸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전혀 애쓸 필요 없는 알아차림이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이 일어난 줄 알고 누가 때리면 아픈 줄 알고 말하면 소리를 듣고 배고픔 배고픈 줄 알고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분별하지 않아도 안단 말이에요. 뜨거운데 손을 딱 대면 내가 분별을 해서 이렇게 깜짝 놀라고 손을 탁 떼요. 분별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저절로 이 불성이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표현해보자면 불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저절로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애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조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이것을 진정한 나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거를 생각으로 해석하는 건 다 분별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인데, 보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은,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죠? 이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있잖아요. 그죠? 저절로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들린다. 저절로 들리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분별의 단어예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자꾸 분별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이거다 이러죠.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 보이죠? 이거 들리죠? 이거 얘기는 둘로 나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이걸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는 얘기잖아요. 이건 불이법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침에 산에 올라가자마자 태양을 탁 보자마자 그냥 꽉 막히면서 그냥 생각이 멎고 그냥 그걸 보고 있는데 그냥 하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그때가 그거가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도 뭐 무라일체니 무아지경이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순간이라니까요. 그때가. 그렇게 내가 없어요.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절로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보세요. 내가 없는 게 확실하잖아요. 몸도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게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요. 이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이것은 크기가 있을까요? 크기가 알 수 없죠. 그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죠. 그죠? 모양이 있을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이 나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제가 진정한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진정한 나라고 했던 이 나는, 이 진정한 자기는 크기가 있을까요? 모양이 있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저 사람의 그 이 본래 면목과 나의 본래 면목이 다를까요? 다를까요? 이걸 분별은 다르지만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는 다를까요? 같을까요? 이거는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좀 허공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경계가 없다. 경계. 내 몸 안에 있을까요? 내 몸 바깥에 있을까요? 이것이. 몸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다고 할 수 없죠. 바깥에 있느냐? 바깥에 있다고 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계세요. 허공성. 마치 허공과도 같다. 그렇다고 해서 허공을 이미지 그려서 이 허공이 나야, 진정한 나는 이 허공이야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내가 나라고 여겼던 모든 게 내가 아닌데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이걸 분명히 저절로 아는 마음, 애쓰지 않아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위치를 알 수 없는, 위치 없는 참사람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여기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별하면 저 앞에서 소리를 소리가 났고 나는 여기서 듣는다 이러지만 그렇게 두 개가 되나요? 실제로? 아무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이뿐이지. 이거를 그러면 저 소리가 있는 저쪽에 내 마음이 있나? 여기 내 마음이 있나? 어디 있을까요? 이걸 소시황량하게 아는 마음, 그 마음은 저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어디에 위치가 있을까요?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까요? 저 하늘에서 별이 번쩍이는 것도 우리는 봐요. 나와 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몸 안에만 갇혀 있을까요? 요 가까이까지만, 한 1m까지만 있을까요? 전체의 편만에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법신불이,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은 법신부처님이다. 법신부처님이다. 없는 곳이 없다. 온 우주가 전부가 다 법이다. 다 내 마음이다. 별이 내 마음이고 구름이 내 마음이고 벽이 내 마음이고 하늘이 내 마음이다. 보면 보는 모든 것이,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이 내 마음 아닌 것이 없다. 이 자리에서 바다 위에서 파도 갇히듯이 이 자리에서 소리도 나오고 느낌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왔다가 가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괴롭다 이러잖아요. 괴롭다 하는데 괴롭다는 생각이 여기서 왔다가 여기로 돌아갔어요. 그 생각하지 않을 땐 괴로움 없어요. 모든 것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여기서 나왔다 여기로 가요. 여러분이 10년 뒤에 죽으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괴롭지 않을까, 지옥 가면 어쩌지? 그 실제가 아니죠. 그거는 생각이죠. 실제는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아프면 어쩌지? 병 걸리면 어쩌지? 몸에 병이 올까봐 이 건강 염려증이 걸려가지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병 걸리면 어쩌지?
TV 보다가 무슨 병이 있다, 무슨 병이 있다 해보면 그걸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TV를 보면은 뭐 전부 다 내가 이거 뭐 이거 걸리면 어쩌지, 저거 걸리면 어쩌지, 내 근심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근심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보자마자 내 생각이 그걸 일으켜서 내 생각이 그 아픔 어쩌지를 쥐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뿐이죠. 근데 그 TV를 안 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걸 안 보니까 그 인연을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인연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끄달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쩌지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실제 내 몸이 아픕니까? 지금 아프지 않다면 나중에 아프지 않을 거를 지금 미리 땡겨가지고 허망한 생각으로 만들었다 없어지도록 한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코로나가 뭐 심해지면 뭐 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저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다가 막 전 세계 인구의 몇 명이 없어지면 어찌 않을까 뭐 누가 음모를 퍼뜨려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트럼프가 뭐 저거 그 트럼프가 실제 트럼프가 있느냐? 실제 거기에 있느냐? 트럼프가 거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만 트럼프가 일어나잖아요. 우주, 별, 죽음, 뭐 미국, 중국, 김정은 모두가 다 여기서 한 생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냥 실제가 아니잖아요. 실제일 것 같으면 이 세계가 실제로 있고 사람들이 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하면요, 그건 실제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것이어야 돼요. 똑같이 1,000,000원이 있으면 똑같은 것을 느껴야 될 거예요. 아마 그것을 보고서 똑같은 상황이면 그 상황에서 똑같은 걸 느껴야 될 거예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날씨를 너무 아름답다고 감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날씨를 한 번도 실제 체험하지 못한 채 근심 걱정으로 풀이 푹 죽어서 그 화창한 볕 아래를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동일한 세계가 동일하게 펼쳐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우울해요. 우울해서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어요. 이 화창한 날씨가 더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울하면 날씨가 화창하면 더 우울해 죽을 것 같다 그래요. 화창한 날씨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가 분별해서 이걸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세상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이 그렇게 보면 그것이 나에게 연기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것이. 세상은 이래야 돼. 자식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줘야 돼. 나는 돈은 얼만큼 있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믿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됐을 때 괴로워하는 마음이 연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 요즘에 TV 보면 막 자상한 남편들이 아내를 막 극진히 공주님 모시듯이 모시는 걸 보고 집안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을 남편으로 만난 거는 그 보살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 그랬겠어요. 본인이 그만큼 복을 많이 졌으니까. 저 사람 복도 별로 안 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편으로 전생이라도 복을 짓지 않았겠느냐. 복을 그만큼 졌으니까 그만큼 복을 본인이 못 진 나를 탓해야지. 왜 남편을 엄한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느냐. 저 집은 아내가 지혜로운데 우리 아내는 별로인 것 같다는 둥. 저 남편은 참 정말 저 훌륭한데 내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는 둥. 실상은 제법이 실상이에요. 벌어지는 삶이 실상이에요. 삶이 바로 법이잖아요. 삶이 바로 마음이에요. 삶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은 어떤 걸 펼쳐낼까요? 진리를 펼쳐냅니다. 항상. 항상 100% 진리만 펼쳐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계라고 하잖아요. 법의 세계다. 진리의 세계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이것이 찾아왔다면 나에게 지금 100% 찾아와야 할 삶이 찾아온 거예요. 완벽하게. 그게 고통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남들이 나를 욕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 온 거예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왜?
괴로움을 감당했을 때 깨어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다고 그게 내가 복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런 괴로움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해석이에요. 다 해석이에요. 기왕 해석할 거면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것도 해석이고 사실은 어때요? 늘 있는 그대로일 뿐이죠. 내가 해석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일 뿐이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걸 그냥 굳이 다르게 표현하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 된다는 건 불이법이라는 건 뭐겠어요? 불이법. 이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는다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들으면은 이 공부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일 뿐이다. 이 말을 자꾸 하는 이유는 불이법에 개합하라는 거거든요. 둘이 아닌. 이걸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명상할 때 내가 호흡을 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설사 자기가 이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인하고 나서도 어떤 생각에 갇히느냐 하면 내가 법을 확인했어. 내가 저 법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저 법을 잘 지켜야지. 그게 이제 견우, 득우, 모구, 소를 키우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거든요. 내가 소를 키우는 거나 내가 소를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둘로 나누는 게 있으면 그건 이제 아직 공부해 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둘로 쪼개질 수가 없다. 그냥 법 하나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불이법에 개합할 수가 있고 또 불이법에 가까이 갈 수가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 법문을 듣고 간절한 마음, 궁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난 모른다 해석으로 하여간 최악의 가능성은 해석으로 알겠다 하는 게 최악이라는 것만 알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삶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 내 집과 내 직장과 절이 다르지 않다. 항상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삶이 바로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 삶이 바로 진리입니다. 삶이 그대로 스님들이 죽비를 치면서 이게 법이다라고 하고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보이면서 이게 법이라고 직진심을 하면서 쿵쿵쿵 이게 법이고 뜰 앞에 잣나무가 법이고 마삼근이 법이라면 그 말은 뭐겠어요? 왜 마삼근이라 했을까가 아니고 삶 전체가 마삼근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삶 전체가 들리는 모든 소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존재 전체가 모든 것이 전부 다 화두잖아요. 전부 다 이 법을 드러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 법을 분별해서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굳이 방법을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삶이 일어나면 그 삶을 반드시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일어난 상황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 상황은 좋고 저 상황은 싫어. 나는 저 상황으로 가고 싶어. 추구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더 갖고 싶고 저건 갖기 싫어. 이건 마음에 들고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명상하다가 고요함이 유지되면 아 이건 너무 좋아. 내가 명상 잘하고 있어. 고요함이 유지 안 되면 막 화딱지를 난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고요함이 유지되는 게 명상이라고 느끼잖아요. 진짜 법은 고요할 때 고요하다고 알죠? 수행 잘 되네 하고 알잖아요. 그게 진짜 본래 면목이에요. 막 잡념이 일어나가지고 수행이 안 된다. 오늘은 좌선이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알잖아요. 그 공적 영지심이 없어진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고요할 때도 있고 고요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 괴롭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공적 영지심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 때는 모르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조금 법을 알겠다 하면서 이제 엄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어떻게 알겠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내가 고요할 땐 알겠고 고요하지 못할 땐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막 문제가 없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가 있을 땐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엄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힘들고 괴로울 때는 힘들고 괴롭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아지잖아요. 저절로. 이게 진정한 윗바사나거든요. 내가 호흡을 관찰한다. 그 대상을 관찰하는, 호흡이라는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둘로 나누는 니빠사나를 방편으로는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제가 자꾸 허용해라. 어떤 분인지 그래요. 뭐 법상 스님 얘기는 뭐 들으나 마나. 네, 받아들여라. 뭐 허용해라. 뭐 이게 뭐 다른데 뭐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허용해라, 받아들여라 하면 나 아는 얘기야. 이미 아는 무언가로 탁 덮어버려요. 저는 지금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것을 허용, 받아들임,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난생 처음 경험해보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 뭔 얘기인지 다 알아. 이렇게 이 허용한다라는 것도 단계가 있어요. 아, 내가 힘들지만 허용해봐야지. 뭐, 결국엔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허용하는 거는 진짜 방편이죠. 그렇게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다라고 여기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맨날 같은 얘기니까, 내가 아는 얘기니까, 뭐 좀 딴 거 하다가 또 새로운 얘기 한번 들어야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공부의 장애가 돼요. 이미 안다 하는 거. 이미 알면 그거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모른다 해야 알려고 해요. 저 스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이 스스로 미진함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시원해지고 완전히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미진함이 남아요. 미진함이 있으면 내가 100% 아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같은 얘기를 말뜻을 이해했어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는 거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른다 하는 마음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 하면은 분별이잖아요. 분별.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이법, 이게 법과 내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러잖아요. 법과 내가 즉히 있다는 거예요. 즉히 있다. 나라는 게 따로 없어요. 나라는 게 따로 없다고 했죠. 이 법계가 그대로 나예요. 이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법계가 그대로 나인데, 그러면 이 삶이 그대로 나라는 소리죠. 그러면 삶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그 법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로 불이법으로서 개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허용해라. 받아들여라 하면 내가 저걸 받아들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저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가슴을 열고 오픈마인드, 가슴을 열고 허용해라. 그냥 그냥 내버려 둬라. 레리피 그냥 냅둬라.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둔다고 하니까 또 이게 그냥 내버려 둬라고만 또 하고 허용하라고만 하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허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멈추는 것만 또 자꾸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곧 멈추라는 말과 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허용해라, 내버려 둬라. 이 말이 보라는 것, 왜? 저절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절로 알아차림이 되고 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절로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관이 저절로 되고 있는 이 관을 자기 분별 때문에 놓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래서 있는 이대로의 주어진 삶을 허용해 주되, 그 삶을 통찰해 보는 거예요. 윗바사나 보는단 말이에요. 본다. 내가 어떻게 조작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바꿔야지 하는 마음으로, 조작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전혀 시비 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완전히 허용해 준다. 근데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바꿔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바꾸려는 마음을 그냥 최선 다해서 하면 됩니다. 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면 돈 열심히 벌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안 벌면 당장 밥을 못 먹으니까, 자식들 밥이 못 먹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활동이거든요. 미식주 생활을 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완전 하나가 돼서 해라. 그것과 완전 뛰어들어서 해라. 삶이 바로 그대로 부처다. 그러니까 그걸 분별하지 말고, 즉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거 해봐야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회사 도움만 주고, 이 회사 좀 별로 안 좋은 회사인데 말이지, 내가 도움 주는데 딴 사람들만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나한테 별로 안 들어줄 거 아니냐. 나 뭐 진급도 안 시켜주고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대충 해야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분별로, 직장생활 하면서도 분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남의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직장이 바로 나예요. 그 통으로 내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온전히 그 자리에 완전히 뛰어들어서.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바로 나에게 최적화된 깨달음의 공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남 탓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 남 탓을 안 하게 돼요. 다 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아니까. 업보라고 생각해도 그 업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을 만난 것이고, 또 이 남편이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남편을 내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르게 존중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남편이 나에게 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정말 잘했더니 금방 바뀌더라. 그런데 어떤 분은 스님 말 듣고 딴 사람들 얘기 듣고 나도 해봤다, 시도해봤다. 내 남편은 한 달, 두 달, 세 달을 막 그냥 꾹꾹 참고 내가 100일 동안 해보자 싶어서 꾹 참고 100일을 했는데도 안 바뀌는 나쁜 놈이라고. 그럼 뭐예요? 자기 스스로 100일 동안 내가 참을게. 너 100일 다음에 안 바뀌면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이런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그건 진정으로 내가 계산하는 마음으로 시도한 거니까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고 첫째. 또 하나는 사람마다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게 빠르게 지혜로워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오래 갈 수도 있죠. 당연히 병이 오래 갈 수도 있고 금방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남들은 빨리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러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정으로 내가 부처입니다. 이게 확 아직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왕년에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 때문에 언젠가 나쁜 과보를 받지 않을까? 내가 이게 많은 분들이 와서 한 번씩 질문을 하실 때 보면 다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에 대한 불안감. 늘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더 두려워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각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정신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인데. 내가 심지어 최악의 잘못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어디서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여기 늘 한결같이 있잖아요. 이 몸뚱이는 쉽게 말해 몸뚱이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쁜 짓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받겠죠. 내가 난폭 운전을 했다 그러면 교통사고 날 수 있죠. 그건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얘가 받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진정한 나는 이렇게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불이법으로서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저절로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니까 과거 죄의식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과거에서 노연하게 되고 미래에서 노연하게 돼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노연하게 돼요. 우리는 생각 보세요. 생각이 일어났다,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죠?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 자리에서 왔다가 어딘지 모르는 자리로 갔어요? 그건 이제 공적한 자리 이렇게 해요. 그럼 생각이 일어날 때 어때요?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이? 트럼프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뇌에서 일어났다. 이건 자기 생각이고 어딘가에서 일어났다 사라졌죠? 이 자리에서 왔다 이 자리로 간 거예요. 허망하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남아있는 건 뒤끝이 없어요. 사실은 내 생각으로 뒤끝을 잡고 있으니까 내가 죄의식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삶에는 뒤끝이 없어요. 진실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냥 일어나면 사라짐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지 이걸 가지고 뒤에
그 스님이 법회 시간에 죽기 자꾸 치니까 자꾸 화가 나네. 붙잡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되겠지만 욕을 했어도 그 욕을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욕설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법에서 나왔다 법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나왔다 바다로 돌아갈 뿐이듯이 그 이 법 하나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고 난 다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몸이 생겨났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이 법계에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요? 법계로 돌아가요. 법으로 돌아가요. 오로지 진실은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일진법계 하나의 진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의 진실의 자리를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부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과 내가 죽었으니까 지옥에 갈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안고 사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삶이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삶이 바로 진실인데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더 몸과 마음이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돼요. 두려운 마음, 막 불안감들이 좀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안목이 밝아지고 조금 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죠. 물론 뭐 분별 없이 때문에 한 번씩 일어나긴 하는데 그게 보여요. 아, 이 생각을 또 이 생각에 내가 끌려다니고 있었구나 하고 웃고 말죠. 미소를 띠면서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거서 끝내버리죠. 계속 질질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삶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삶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 내가 일일비 하는 일이 줄어들죠. 그리고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고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아프면 아픔을 겪어주고 슬픔은 슬퍼해주고 그거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게 진정한 마음 치유예요. 완전히 그거 둘이 아닌 하나가 되었을 때 업장이 빨리 해결이 돼버려요. 그 마음의 문제가 빨리 치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문제가 치유가 되면 그게 진실과 계합 아니겠어요? 왜? 따로 진실은 없거든요. 진실 이렇게 내가 참, 뭐 자기 본래 면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분이 감이 안 잡힌다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공적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공적하다고 했어요? 실제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허망한 망상만 제거하면 끝이에요. 그냥 망상만 제거하면 그냥 법이에요. 법을 따로 얻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소를 찾고 소를 키우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소는 중간에 잠깐 필요한 공부 과정에서 잠깐 필요한 것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참나고 무슨 뭐 진화라고 해서 아트만과 다르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초기 불교와 선불교가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 공부의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효능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꾸준히 법문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효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